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동물원 방향으로 가봅니다. 첫 번째 동물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매우 날렵한 동물로서 지상생활은 물론 나무 위에까지 올라 날짐승도 잡아먹습니다. 호랑이의 검은 줄무늬와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검은 매화 무늬가 특징입니다. 터널을 오가며 내려다보는 표범의 포스가 엄청나네요. 두 번째 동물은 말레이곰입니다. 곰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로서 나무를 아주 잘 타며 낮에는 나뭇가지에서 쉬거나 일광욕을 합니다. 성격은 매우 발랄하지만 조심성이 많습니다. 일부 일처제이며 동면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동물은 수달입니다.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보통 수달은 먹이가 풍부하다는 조건하에서 오염되지 않은 민물, 호수, 시내, 강, 연못 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달은 자기 영역 방어를 강하게 하는데 일생을 거의 혼자서 삽니다. 네 번째 동물은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종류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큽니다. 추운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몸집이 크고 영역도 가장 넓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일부에서 350여 마리의 야생 개체가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는 매우 활동적이며 건조한 지역을 좋아합니다.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굴을 만들어 그 안에 서식합니다. 발바닥에 털이 있어서 사막에서도 모래에 빠지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물 없이도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 코뿔소입니다. 흰 코뿔소는 낮에는 쉬고 밤에 주로 활동합니다. 시각은 안 좋지만 청각과 후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뿔소는 피부에 해충을 쫓아내거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진흙 목욕을 좋아합니다. 멸종 위기종인데도 한 해 450여 마리가 밀렵에 희생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몇십 년 뒤에 이런 동물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나요? 멸종위기 동물을 살리기 위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